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넘기게 되면요, 절대 이게 물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묻혀버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일TV의 노정구 한일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지난 영상에서 네. 한강의대생 사건에 대한 공수를 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도령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공수들이 네. 대부분 지금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에 답변을 이제 하나하나씩 달아드리거든요. 댓글 달아드리면서 저도 이제 그 정황에 대해서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좀 답답한 느낌을 계속 지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도령님이 주셨던 공수에 대해서 정리를 네. 좀 해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셨던 공수가 네.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 조만간 어느 정도 이렇게 사건에 가다가 잡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단서는 나온다라고 공수를 주세요. 근데 제가 이게 운기로 느끼고는 지금 막 이렇게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경찰들이.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뺏기게 되거나 제보를 하는 형국이거든요, 이 아이템을. 숨겨진 그 휴대폰이 네.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 A씨의 휴대폰이 사건 당일날 없어졌었는데,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저번 주였나요? 월요일 날 환경미화원이 그걸 휴대폰을 습득을 했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습득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경찰에 제출을 하게 돼서 그 친구 A씨의 지금 휴대폰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도 찾지 못했던 그 휴대폰을 어떻게 환경미화원이 찾을 수 있었나? 아니면 왜 습득을 해놓고서 습득했다고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제서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좀 정황상 저도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일단은 사건의 정황을 어느 정도 방향 지을 수 있는 증거물이 나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사건의 방향성이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령님께서 네. 이 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공수를 주셨는데, 네. 자, 일단은 상황은 오리무중으로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재판의 결과는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대법원까지 이렇게 항소와 항소를 거듭돼 가면서 이어질 수가 있겠다. 정말 지금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 이태원 살인사건 기억나세요? 그 용의자가 두 명으로 밝혀졌는데 A라는 용의자도 자기도 안했다 그러고 B라는 용의자도 안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범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의 뭐라 해야 되지, 진실게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건의 방향성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계획적인 범죄라든지 그런 범죄는 아닐 거라 사료가 돼요. 어떠한 이제 사고나 과실치사의 그런 맨 처음에는 장면이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과실치사로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은폐한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통해서. 근데 앞으로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뭐 하나 이 안개 속을 제대로 드러낸다는 느낌은 받고 있지 않거든요. 오리무중으로 계속 빠지게 될 거라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도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게 이 네. 사건이 묻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이 저희 조상자에 말씀하신 참 묻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뭔가 큰 이슈가 한번 싹 도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이슈로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직접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으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집중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손정민 군 한강의대생 사건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영상도 찍고 관심이 있던 찰나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그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너무 다르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집중 취재를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손정민 군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정황들을 편집을 해서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리고 그 방송 중에 나왔던 증거 자료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실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지금 뭔가 가십거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연예인들의 뭐 스캔들이라든지 항상 우리가 큰 어떤 이슈가 될 때는 연예인들의 가십거리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많이 돼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묻히곤 했잖아요. 역시나 이번에도 그렇게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묻히지 않고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이 네.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근데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제가 운기적으로 느껴보면은 지금 이 한강 의대생 사건이 이슈가 된 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촬영 기간이 6월 지금 중순이거든요. 근데 이게 7월 달에 넘기게 되면요. 절대 이게 물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묻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이 되려면은 시간이 정해진 시간 안에 양력 7월이라는 시간 안에 증거라든지 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진실이 빨리 밝혀져서 우리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 수 있기를 하늘 두려운데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